지금부터 VR로 교육 사례 및 실습, 동진대 2017년 동계 소프트웨어 교육 응용 과정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예. 예. 우와, 벌써 네 분이나 들어와 계셨습니다. 익명의 다섯 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청년드림을 검색하면 3,000가지 미래사회에 관련된 큐레이션들이 들어있고, 초등에서 15년 정도 있었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알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기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신문 넥스트 데일리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글 익스페디션 베타 테스트를 했고, 재작년 했고, 작년에 코스페이시스라는 VR을 만드는 플랫폼을 번역을 했고, 코스페이시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라서요. 무료라서 무료하지가 않습니다. VR 활용 교육자, 가상현실 헤드셋 사용자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VR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PE 활용 등 여러가지 수업들을 했고, 이 같은 수업은 체만드림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고, 체만드림 앱에 여러가지 자료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컴퓨터로 이렇게 딱딱딱 넘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6시간 그 강연인데, 제가 준비한 게 15시간 정도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말이 빠르더라도, 좀 빠른가요? 미안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성격이 급해서. 왜냐하면 이제 교사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하면 제가 제일 짜증난 연수가 그거거든요. 공문으로 할 수 있는데 앞에 불러놔서 연수시키는 거. 그래서 인사이트 느낄 것을 최대한 많이 느끼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 여러가지 정보는 이제 말로 빨리 하자는 주인데, 오늘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콜메신저 사용하신가요? 콜메신저 하단에 보면은 뭐 광고창이 탁탁탁 뜨죠. 콜메신저의 생각은, 물론 인디스쿨에서는 혹시 초등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이 어딨지? 중등 선생님, 예, 대학 선생님, 예, 반반이 계시네요. 오늘 다그랜드 양념반 후라이드반. 아하. 거기 쌤스토리에 지금 한 330가지의 미래교육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수업했어요 라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클라우드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일본어, 영어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소개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정유년입니다. 전라도인데요. 여기 지금 전라도에서 원균에게 우리 300척을 수장시키고, 신에게는 12척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진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맞았던 그 명랑대전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역인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오고 있을 때 과연 한국의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면서 구글이 여기에 우리 접속할 때 아이디를 묻죠. 우리가 누구랑 친하고 어디에 왔는지 구글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IBM에서는 왓슨을 이용해서 의료계라든지 법조계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는 3월 달에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왓슨님, 왓슨이 안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식민사회를 경험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소프트웨어적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 전체가 식민이 되는, 소프트웨어적 식민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밤잠도 못 자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컴퓨팅화 되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JTBC 라이브로 있었던 그 재밌는 100분 토론도, 지금 TV가 없지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 광화문에서 있었던 일, 영국의 브렉시트 한 일들도 실시간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VR의 특수경험이라 V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은 A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VR과 AR 교육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가 VR 활용 교육 사례, 제가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360도 영상 활용 교육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VR을 만드는 코스페이시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R, AR 하는데 VR은 가상현실을 이야기하고 AR은 증강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올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봉선초, 저는 교육이 세 가지의 요소가 그 공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철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가르치는 자의 공명, 따라라라라라라 공명을 하죠. 배우는 자의 공명, 학생들의 공명,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의 공명 때문에 어떤 컨텐츠보다 더 강한 건 그 컨텐츠를 투여할 그 상황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자기 자신에 대한 공명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가르칠 학생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를 가르칠 그 내용에 대한 자기의 알물 또 자신의 결을 누구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제 올해 학교를 옮기는데 봉선초등학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할 때 이런 식으로 등교합니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어, 들리죠? 저희는 5학년 4반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과 독도 체험을 했습니다. 독도로 한순간에 이동을 했어요. 이 카드보드에 자기 이름을 적고 카드보드를 학생들이 만들어서 독도만 하면 무료에서 뒤에 바이브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바닷속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과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미래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는 옷은 보통 어젯밤에도 이제 아이가 자는지 코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갖다 대고 숨을 갖다 대고 숨이 붙어 있는지 봤는데요. 숨을 쉬고 뱉으면 미래 교육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해안들을 말씀드리면서 왜 VR을 교육에 활용해야 될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뱉으면 얘네들이 깜빡거리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은 되어 있고요. 상업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줌을 싸면 오줌을 쌌다고 부모의 시계에 알려줍니다. 인간이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싸고는 다 똑같습니다. 아이 키우고 단지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아이의 그 밤에 있었던 일, 뒤척었던 일들은 점으로 나타내고 아이의 잠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건 여러분이 받았던
3D 프린터를 하는 모델링 기구입니다. 여러분 3D 프린터도 배우던데요. 방금 3D 프린터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사위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건 아주 빨리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함께 놉니다. 이 가짜 새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새입니다. 아이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함께 누립니다. 유리창 컴퓨터로 bird라는 단어를 배우며 bird, 새와 함께 놉니다. 이 장난감은 컴퓨터인데요. 똑같이 꾸미니까 온 세상이 새가 나옵니다. 웃고 죽이는 사이에 3D 프린터로 만든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소재가 헝겊이라 더 좋습니다. 난리가 났죠, 가상현실로. 이런 가상현실의 세상에서 아이는 전혀 반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고행기에서부터 가상현실과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의 삶들은 벽에 있는 클라우딩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 꺼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먹었던 음식도 식판 컴퓨터로 저장이 돼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벽에다 했던 이제 아이의 그 당시의 얼굴 모습과 키가 저장이 되고 여기 누르면 이제 예전의 그 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저녁이 돼서 밤에 자려고 합니다. 밤에 재우기 위해서 집을 가상으로 별을 만듭니다. 아빠 할 일 끝인가? 엄마는 책을 보는데 역시 컴퓨터 책을 이용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봅니다. 오늘 만든 것도 보이고 얼룩말도 보입니다. 잘자 라고 하는데 아이는 자는 척을 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나중에 키울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할 때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래 관련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주커버그는 자비스라는 페이스북 CEO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어나면 자비스가 불 켜줘, 도와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페이스북을 알리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다녀요. 그건 좀 난세스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 인공지능을 도와줘야지. 중국어가 나오는 이름은 엄마가 중국 사람이라서 나옵니다. 오늘 뭐 입어? 이 친구는, 이분은 항상 같은 옷만 있습니다. 블랭딩인가요? 빵 좀 해줘. 이런 세상이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건 기술적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영상은 보시면 되시고요. 재작년에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3월 25일 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합니다. 오큘러스라는 것은 그 VR 콘텐츠, VR 플랫폼인데요. 여기 있는 왜 2조 4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한국의 서동일 대표도 여기에 계셔서 여러 자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10월 22일 날 발표된 영상을 보고 아하, 왜 페이스북이 그때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키노트에서 페이스북 주커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이 시연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점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헤드셋을 이용해서 쓰니까 밖에 사람들도 보이고 자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건너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아바타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죠. 나중에 더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바닷속으로 한번 가보자.
실시간으로 바닷속으로 퐁당 갑니다. 루시가 바다를 소환합니다. 표정까지 인식을 해서 표정까지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페이스북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서서히 서비스를 하겠죠. 이제 페이스북 사무실에 가서 뒤에 지금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요. 사무실에 실시간으로 가서 자신이 만든 펜으로 펜싱을 하거나 체스를 합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걸 잡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가상현실에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360도 영상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라고 페이스북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아내에게 통화를 합니다. 아내가 동양인이라서 페북은 중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셀카를 찍습니다. 예. 자세한 건 영상을 보시면 되시고요. 멀미양이라는 분은 가상현실을 여러 그 가상현실 플랫폼을 소개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인터넷 너무 빨라. 대박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비 오거나 그러면 유선인데도 인터넷이 느리잖아요. 와, 여기 대박인데요. 미래에서는 이렇게 가상에서 아이들이 우리 연수 이렇게 안 하고 집에서 이거 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장소에서 그런 그 우주 강의를 이미 기술은 됐는데 비싸서 지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오, 잠깐만요. 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경험이 학교를 탈출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가상현실에서도 공간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복도죠. 이렇게 학교처럼 생긴 강의장을 만드니까요.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좋아요. 이 가상현실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일본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관련해서 왜 이런 미래 기술을 우리가 선생님이 먼저선 알아야 되나를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미래 교육 영상인데요. 기차 끌려 오막사리에 기차가 지나가는 진동 때문에 기차가 컵이 깨졌어요. 아하,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생일 때 사준 건데. 소중한 컵인데 어떻게. 그래서 이 컵을 어떻게 샀는지 학생은 추억을 합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사왔고 그 마트는 어떤 다국적, 여기 보면 스베떼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드는 다국적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포장도 하고 상자 안에도 넣고 그 전에는 누군가가 이거를 디자인, 설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역에 무한상상실이 있으니까 내가 설계해가지고 컵 만들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형태의 컵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아까 보니까 문제가 컵이 그냥 올려져 있어서 깨졌어. 이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생각해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지역의 무한상상실에 있는 데에서 뽑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싫어서 학교에 3D 프린터를 3대를 사서 학생들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주사위도 하나에 20분씩 걸렸어요. 여러분 위해 한땀 한땀 올렸고 일단 강연을 잘 드신 분은 몇 분에게 7시간 걸려서 뽑은 이 연필꽂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먼 미래로 지나가겠습니다. 먼 미래가 되면 기술이 발달해서 KTX도 요즘 호남선 생겨서 너무 좋은데 서울 가기 2층이 지나가니까 고리가 떨어져서 깨져버려요. 지금 그 꼬마가 어른이 됐어요. 어르신이. 근데 자기 손자가 와서 아, 할아버지 이거 이런 깨진 걸로 만들었네
스마트폰에 있는 스캐너로 성분을 분석을 해서 깨질 거를 안 만들면 되죠. 분석을 해서 보니까 아 여기 안에 슈퍼 글라스와 슈퍼 알루미늄 소재를 넣으면 안 깨지겠네요 라고 자기가 분석을 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을 우리는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뽑을게요. 이제 미래가 되면 집에 3D 프린터가 한 대씩 있으니까 이제 요 소재만 사면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CU라든지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같은 데에서 소재를 갖고 옵니다. 집에 있는 3D 프린터에 소재를 넣고 원료를 넣고 출력을 합니다. 지금은 요만한 게 7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2초면 되죠. 따란 하고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뭐 좀 먹을까? 음식 소재를 넣어서 먹습니다. 지금 현실도 초콜릿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은 더욱더 우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지지 않고 이 디자인이 너무나 훌륭해서 우주에까지 가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달이나 화성에 갈 때 3D 프린터 한 개만 우주선에 싣고 가면 되겠죠. 이런 미래의 상황이 가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디자이너는 이렇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가속화되면 이런 버스를 탈 수도 있겠구나. 버스를 탔는데 홍보 영상들이 많이 있죠. 정신없게. 마트에 갔는데 강아지가 나와서 이거 하면은 사용해보세요. 보너스 줘요. 그래서 카트의 위치를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광고를 알려주는 이런 세상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왔고 상업화가 이제 될 것입니다. 정신없죠? 이 정신없다는 걸 꼬집어서 디자이너가 이러면 쓰겠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종교까지 지금 다 꺼버리고 종교까지 와서 가버렸는데 다시 스마트폰을 켜니까 종교 역시도 가상현실로 십자가를 그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우리 학생들은 더 살게 될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조금 시체말로 뻥치시죠. 이미 이런 기술들이 와고 있어요. 광천터미널을 보면 CGV라고 3D로 우리가 한번 겪었던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분까지 쉬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50분까지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폰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폰인가?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유튜브 앱이 기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 여기가 지금 아이폰이고 여기가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해 보시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교육용으로는 어떻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한 개로 아이들을 가상현실 교육을 했습니다. 한 개 있다고 해서 한 개 짓는 게 한 개잖아요. 스마트폰 한 개로도 여러분 충분히 가상현실 활용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경험이니까 오히려 한 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쏘여주면 아이들 멘붕이 와요. 10초, 30초만 아이들에게 하면 뒤에서 기다리는 어린이들도 인성교육이 돼요. 저분 한국에서 살려면 언젠가는 기다려줘야 되고 초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폰 유튜브 앱으로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360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360, 360이 아니라 369
360으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빠르신 분은 여기 아래 이 돋보기 360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아래 돋보기를 누르거나 아이폰이 같은 경우는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폰에 유튜브 앱이 안 깔려서 유튜브가 어디 있겠다 모르는 분은 구글의 유튜브를 싫어합니다. 아니 아이폰 구글의 아이폰을 뭐죠? 아이폰이 유튜브를 싫어해서 앱을 한 번 더 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누르면 메가퀄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보시면 되는데요. 메가퀄스터를 터치를 하면 됩니다. 벌써 터치를 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제 들으셨을 텐데요. 전체 화면 모드가 있고 가상현실 화면, 카드보드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어 VR을 이용해서 여기는 지금 착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켓에다 끼우지 말고 고장났어. 소켓에다 끼우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을 여기다 끼우지 말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가상현실을 이 가상현실 모드로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보실 때 혹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체험하기라고 경고창이 뜨면 계속을 누릅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신 분은 360 샤크를 한 번 더 체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돌아다니면서 그 체험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험하실 때는 일어서셔서 위아래 좌우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그 카드보드가 안 나오는 기종이 있어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전체 화면 보기가 안 나오는 기종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1년 반 이전의 기종이라서 가상현실이 구현이 안 되는 기종이 있어요. 이건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이걸로 보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예, 예, 예. 왜냐면 카드보드 모드가 지금 없습니다. 예. 일단은 이걸로 보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걸로 보시네요. 어제 스마트폰 나눠줬나요? 네. 아, 그런가요? 본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혹시 기종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시는 분은 요 카드보드 요 화면이 됩니다. 요런 화면 요런 예, 예. 그러면 이걸로 예, 이걸로 보시는데 지금 이쪽으로
혹시 체험이 아직 안 되시는 분? 360으로 빼줘야죠. 카드보드 이거는 구현이 안 되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360 그 유튜브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유튜브로 또 예. 지금부터 10시까지 쉬도록 하고요. 그 쉬시는 기간 동안에 360 영상 경험들을 한 번은 다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특수 경험이라서. 그래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시는 동안에 여기 제가 마크 쉴 때는 그냥 쉬시겠습니다.